LA 지역에는 213과 323두 개의 지역 번호가 있죠. 2018년 3월이면 323이 소진됨에 따라서 지역 번호와 전화 거는 방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다운타운과 LA 카운티 지역은 지역 번호 213, 이외 LA시와 베벌리 힐즈, 파사데나, 글렌데일, 웨스트 헐리우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번호 323을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오는 2018년 3월이면 지역 번호 323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부터 새 신청자들은 323 번호를 쓰던 지역에서도 213을 사용하게 되거나 새로운 지역 번호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213 지역 번호는 향후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ach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in the 213 and the 323 area codes submit a semi-annual growth forecast to help us predict future demand. Now, all of this information is used to project when we will run out of numbers, and then which we call exhaust.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지역 번호가 혼용되는 경우 기존 전화번호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화번호로 통화를 걸 때 맨 앞에 2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213번과의 혼용이 결정되거나 새로운 지역 번호가 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은 보안 서비스나 장비 등에 입력된 원래 전화번호와 단축번호에 저장된 전화번호, 또 자동이체 등 통화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연결된 전화번호 앞에 2를 붙여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People who have telephone numbers won't have to change their numbers. Their rates won't change. Local calls still be a local call. Long distance calls a long distance call. What will happen is that sometime in the fall of 2017, everyone will have to start dialing one plus the area code plus the number, 10-digit dialing as we call it.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북미 넘버링 플랜 위원회 난파는 지역번호 시스템의 변경안을 두고 LA를 비롯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새로운 지역번호 시스템을 최종 결정한 후 난파가 통신사들과 함께 협의하에 언제 시범 운영을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